학교 하면 왠지 딱딱하고 불편한 공간이란 생각 먼저 들지요. 울산시 교육청이 학생들이 포근하고 친근한 공간으로 느끼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공간 혁신에 나섰습니다. 윤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공간 학교를 뒤집자는 혁신이라는 주제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건축사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 초 학교 공간 혁신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된 8개 학교 관계자들입니다. 먼저 자신이 바꾸고 싶은 학교의 한 공간을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제가 가는 만화방에는 다락방 형식으로 이렇게 꾸며놓은 약간 아담한 방 2층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딱 학교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구상 단계의 이 그림들을 벽에 붙여놓고 서로의 의견을 나눕니다. 여기 모인 8개 학교마다 원하는 바는 다르지만 학교 공간을 바꾸자는 뜻은 같습니다. 신설학교다 보니까 기존 복도 개념이 아닌 로비 개념으로 층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더 학생들에게 친숙한 배움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이런 구상들을 현실화하기 위해 건축사 등 전문가 두 명씩이 함께 팀워크를 이룹니다. 그런 생각들의 아이디어는 학생들 쪽에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들을 이제 건축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학교를 뒤집기 위한 준비 단계인데 2학기에는 디자인과 설계를 마치고 겨울방학 동안 공사를 한뒤 내년 2월 완성됩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의 배움터이자 일터인 학교가 어떻게 변신할지 기대됩니다. UBC 뉴스 윤준우입니다.